공시를 통해서 기업 흐름 전망해 볼게요. 타큐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밀리고 삼성전자도 연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것과 연관 깊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예. 그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생명이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계열을 말씀드리면 이재용 회장이 뭐 지금 이제 아버지부터 다 자산을 승계받으셨으니까 이재용 회장이 이제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삼성물산이도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중간에 삼성생명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2014년에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다음에 이건희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2014년 10월 달에 가족들과 얘기하지 않고 단독으로 삼성생명의 주식을 매수한 적이 있어요. 그 매수했으니까 특수관계자니까 당연히 공시를 했어야 됐고 공시를 하면서 알려졌는데 그게 이제 많은 그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유가 아까 말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가족 간의 논의 없이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매수했다는 거는 사실 독자 행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확보하겠다라는 의사표시였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그만큼 삼성전자의 중요한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알려드린 공시는 삼성생명은 두 가지 계정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그 특별 계정이고 하나는 일반 계정인데 네. 특별 계정은 무엇이냐면 삼성생명의 보험회사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보험자, 납입자들이 이제 그 보험을 들 때 그 보험 중에는 변액보험이라고 해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변액보험은 이제 일반적인 보험도 보장을 해주고 내가 든 보험을 갖고 삼성생명이 자산을 증식하면 증식한 자산의 일부를 고객에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은 변액보험으로 모은 자산을 갖고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당연히 제일 잘 아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에 투자를 했어요. 거기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생명이 변액보험에 든 자산을 갖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했을 때 당연히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 그러면 주가를 주식을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것이고 네. 주가가 향후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매도를 하겠죠. 근데 삼성생명이 집요하게 삼성전자의 지분을 계속 매도를 했어요. 이번에 말씀드린 공시 역시 삼성생명의 특별 계정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다 매도했다는 공시여서 그걸 이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일반 계정이나 특별 계정이나 예, 예. 사고 파는 게 그 이번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제 구분돼서 예 사고 파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한 번에 보기에는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AI가 그 집계를 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자산운용사는 그걸 말단 직원에 맡겨요. 네. 이걸 엑셀 일일이 다 옮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삼성전자의 특별 계정이 한 250억 정도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했다. 그러니까 250억을 하면은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라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특수관계를 봤을 때 그렇다면 삼성생명의 특별 계정이 250억이나 매도를 했으면 앞으로 주가는 더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암시라 볼 수 있다. 간접적인 이제 증거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점에서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 보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가진 지배 구조 차원에서 네. 삼성생명이 자기 자산, 그러니까 일반 계정으로 사들인 돈을 갖고는 삼성전자의 지분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중요한 회사를 만약에 주식을 갖다 매수했거나 매도했다고 그러면은 뭔가 큰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인 삼성생명은 일반 계정, 자기 자본으로 사들인 삼성전자의 지분 변화는 없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삼성생명이 특별 계정 외에도 일반 계정, 자기 자본으로 사들인 삼성전자 지분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계정을 합쳐가지고 한 500억 정도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했다. 그러면 사실은 삼성생명이 봤을 때 삼성전자의 미래가 적어도 하반기에는 별로 이렇게 밝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이후에 오늘 이제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주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같은 메모리 기업인데 하이닉스는 사실은 이제 어제 하반기 오후장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내려가고 있죠. 그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은 코스피 지수 대비 이제 우리가 보통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은 3사를 말합니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인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뒤졌고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심지어 코스피보다도 이제 언더퍼포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보다 언더퍼포머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15% 이상 손실을 보는 이런 어떤 쓰라림이 있는 그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삼성생명 일반 계정 그리고 특별 계정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이제 포착이 된 건데 이 삼성생명 특별 계정은 또 수익에도 추구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 주가 전망에도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특별 계정을 통해서 보통주를 한 225억 가량 매도를 하고 일반 계정을 통해서는 275억 원 정도를 매도를 한 거죠. 당연히 이제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SK하이닉스라든지 동종 차트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보유자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고 많이 내려왔으니까 뭐 PBR 수준이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신규 접근을 해봐도 될지. 근데 이런 소식 나왔을 때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크니까 신규 접근 반등 노리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사실은 워렌 버핏이 그 말했던 주식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첫 번째 손실을 보지 말라. 두 번째, 제일 원칙 그대로 지키라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만큼 주식 투자가 주식이 잘 올라갈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이 주식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터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 10% 20% 오를 거라고 장담 못하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때 들어가시면은 그러면 사실은 다만 얼마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느냐라고 이제 따져본다면 그건 또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 종합해보면 그러니까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예, 예. 너무 낮은 가격대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소폭의 반등 정도? 그렇죠. 예, 예. 근데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지금도 엄청 시름이 깊고 예, 예. 너무 지지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예. 이거를 딱 접근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모호한 구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막 디램가 꺾였다라는 네. 얘기도 좀 나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증권가에서도 한 세 곳 증권사가 최근에 목표가 하향 내린 것도 네. 있고 해서 전체적인 전망이 부정적으로 좀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뭐 엔비디아 흐름 봤을 때도 너무나 변동성이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딱 이렇게 뭐 사실 흑백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긴 어렵긴 하겠지만 약간 모호해서요. 조금의 수익을 기대해도 기대하면 사도 된다? 그 부분이 좀 모호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아 그것도 되게 기쁜 거죠. 근데 수익이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면은 그때 쓰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더 이상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삼성전자 아직도 엔비디아 납품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3% 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SK하이닉스도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무관하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그런 관점에서 무관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무관하니까 엔비디아는 워낙 주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것이 반복하니까 한편으로서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또 모멘텀이 18일 날 이달 18일 날 미국 FOMC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텐데 25BP를 할 것이냐 50BP를 할 것이냐 만약에 50BP를 한다면 큰 반등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25BP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제 주식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5BP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18일까지 사실은 이제 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씩 오를 거예요. 그렇다 그런 관점에서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들어가신 18일까지는 단 3%라도 3%라는 게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3% 손실만 본다면 플러스만 6%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물론 삼성전자를 보통 이제 매수하실 때 뭐 단기에 넣었다 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우리 이제 국민주, 대장주로서 가지고 가시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매도 공시가 어떻게 보면 해석해볼 때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에 속하기는 하지만 워낙 지금 저점 부근에 와 있고 더 떨어질 요인은 좀 찾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큰 폭의 수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원하신다면 이제 지금이 조금은 기회일 수 있겠다. 그렇죠. 우리가 예.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이 매도 소식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 그리고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좋은 소식일까요? 네, 예. 뭐 그 우리가 뭐 아시는 관심 계시는 테크윙이 네. 그 반도체에서 이제 원래는 웨이퍼랑 반도체를 갖다 이송하는 핸들러에서 그런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양산이 많아지면 그 더불어서 그 테크윙의 매출도 올라가고 근데 반도체 경기 안 좋아지면 테크윙도 같이 안 좋아지는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 JP모건이 테크윙의 지분을 갖다가 신규 5% 등재했다고 공시됐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가 되고 그러면 공시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 JP모건이라는 회사가 테크윙에 왜 지분을 갖다 넣었느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그러니까 우리 전형적인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는 레가시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일반 반도체를 보시면 됩니다. 테크윙 그것도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 테크윙에 대해 중요한 어떤 그 성장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테크윙이 HBM3에서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에. 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HBM3가 계속 활황이 된다면 더불어서 테크윙의 매출도 더불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JP모건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그 거래 내역을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JP모건이 자기들이 그 값비싸게 고용한 인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한 다음에 주식 종목을 갖다 고른 거거든요. 그럼 우린 그걸 갖다가 견눈질하면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하시면은 주식 투자에서 크게 손실 날 일은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안전에 주식 투자해서 1년에 20% 30% 수익만 내도 은행 이자에 비해서 7배, 10배의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을 갖다 증식하신 것이 올바르다라고 말씀드린 차원에서 이게 공시를 갖다가 제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이 테크윙 열심히 스터디를 한 결과 아, 이 회사는 앞으로도 HBM3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그럼 우리도 JP모건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같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 테크윙의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동안에도 JP모건 계속 주가를 갖다 올리고 있죠. 네. 지분율 올리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는 아직도 테크윙을 바라보는 JP모건의 시장은 시각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이 9월 10일인데 남은 이제 3개월, 4개월 동안 올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테크윙의 미래 가치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테크윙의 대표이사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향후 테크윙은 그 3년 내에 아니 그러니까 HBM3 시장에 네. 3년 내에 6배 시장 정도 커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더불어 자사의 매출도 커진다. 이렇게 자신감이 펼쳐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울려서 JP모건이 테크윙의 지분을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지분 늘어난 거 공시가 있었는데 조우진 대표님의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기관 투자자들이 고르고 골라 이 종목을 선택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공시 살피면 굉장히 큰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테크윙이 HBM 수혜주로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 테스트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테스트하는 게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통 HBM 관련된 대표적인 주식은 한미 반도체거든요. 네. 그러면 한미 반도체보다 저만 하더라도 JP모건 이 공시를 냈을 때 제가 이게 중요한 주식 내가 몰랐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미 반도체보다 인지도는 떨어지는데 네. 올해 수익률만 보면은 한미 반도체보다 아웃퍼폼해요. 그 정도로 사실 네. 내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어떤 내실이 있느냐? 그 HBM3라는 거는 웨이퍼를 갖다 이제 지금은 8장. 네. 8장을 쌓아놓은 다음에 거의 구멍 1024개를 뚫어가지고 그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고자 하는 것을 장치인데 이 검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기업은 웨이퍼를 하나하나 검사하는데 테크윙은 8장을 통째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완제품을 다루어야 되는 SK 하이닉스나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속도도 빠르고 신뢰도 높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테크윙에 대한 뭔가 가중치를 둔 게 아닌가 JP모건이 가중치를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은 이거 테스트할 때 HBM 그 개별 웨이퍼를 하나하나 검사를 하는데 통째로 한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예. 속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 업체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네, 예. 그런 거죠. 그리고 HBM 시장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워낙 커질 거기 때문에 연동이 되는 이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 실적치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 한미반도체보다 더 아웃퍼포먼스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고 했는데 실제 숫자로도 그렇게 찍히고 있네요. 예, YTD하게 찍혔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 번에 검사하느냐, 낮잠 검사하느냐를 차원에서 하나 또 살펴본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HBM3E는 8장의 그 DRAM을 갖다 놓고 이걸 연결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냐면 그 엔비디아가 내놓는 앞으로 HBM 말고 B100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더 빠르, 더 많은 그 HBM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실험실 레벨에서는, 실험실 수준에서는 12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16장.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릴 겁니다. 네. 그러면 테크윙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통째로 이 HBM 갖다가 검사할 수 있다는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8장, 12장 올라갔을 때 훨씬 더 다른 기술에 비해서 차별점이 강화해진다. 낮장을 하나하나 검사하기보다는 통째로 12장을 검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점에서도 테크윙의 미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신규로 접근 고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될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 아까 말씀드린 18일 날 네. FOMC에서 25pp를 내릴 것이 50pp 내릴 것이냐는 관점인데 지금 어떤 분들은 50pp를 내렸을 때는 그게 오히려 적신호다. 왜냐면은 아니 금리를 내렸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생각을 드는데 50pp를 내렸을 때는 Fed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시그널을 내는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50pp를 내렸을 때는 오히려 주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주식시장의 경기가 침체라는 거는 오늘도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 그 미국의 GDP 갖다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애틀랜타 페드에서 하는 GDP 나오 같은 거 보면은 네. 오히려 3분기에 미국 GDP를 좀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거는 원래 정의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두 번 연속해야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면 미국 같은 큰 나라가 사실 2.1%에서 2.5%로 추정을 했다면 경기 침체라 볼 수 없다. 그러면 페드가 설령 50pp를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옛날처럼,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50pp를 내렸을 때는 워낙 급하기 때문에 주시장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전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5pp를 내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50pp를 설령 페드가 그 금리를 할지라도 그때 매도하는 것이 좋으냐? 저는 거기에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50pp를 내려서 시장이 흔들릴지라도 하루 이틀 보시다가 다시 들어가신 게 낫다. 그러니까 뭐 그건 테크잉뿐만 아니라 뭐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테크 기업들의 HBM 관련 테크 기업들은 그런 관점에서 올해 하반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해서 9월 18일이고 그다음에 그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이제 그 B100이 H100 다음에 B100에 대해서 출하가 시장에서 평가가 나올 것이고 한 12월쯤에 네. 그럼 평가가 사실은 젠슨원이 자신한 대로 시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수요가 발생하는지 본다면 엔비디아 주가도 다시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사실은 적어도 내년 한 여름까지는 그 이런 전망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홀드를 하시고 주가가 전체적인 자산의 20%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떨어질 때는 20% 넣었다가 다시 시장이 올라가 다시 복귀가 된다면 다시 20% 빼는 이런 전략을 가시면서 내년 5월까지 빅테크에 대한 그 시각을 갖다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빅테크에 대한 그런 시선이 크게 나쁘지 않으시다는 저는 그렇죠. 그런 판단을 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50pp 내리더라도 크게 막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쪽 젠슨왕 B100 관련 이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겠지만 내년 여름까지는 그래도 이 빅테크주 어느 정도 달리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금 수요가 있는 HBM 테스트하는 테크인 쪽에도 역시나 수혜가 예상이 된다. 나쁘지 않은 주가 전망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시를 통해서 기업 흐름 전망해봤습니다. 조호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